우샤. 죽었다 살았다 하는 대운이 이동 세탁 차량의 도움을 받아 빨래가 수월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비밀이지. 어? 비밀이지, 비밀. 비밀이요? 어, 너가 와야 해. 온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걸까요? 많이 말랐네. 그 사이 다 된 빨래를 햇볕 잘 드는 곳에 널어놓습니다. 안 끌리죠? 이때! 오! 아! 대성아, 양말 벗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친구를 부른 거였습니다. 어우, 저 잔머리죠. 이러고 있어. 어, 주방에 세제를 넣고. 식초. 어제 배운 만능 세제 제조법을 친구에게 알려주는 대우이. 일단 이걸로 일단 섞어. 먼저 산성 세제를 만들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조용히 있으면 알겠어. 알칼리 세제도 만듭니다. 옥기 세제 든 때 보이시나요? 과연 배운 대로 지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칼리 세제를 먼저 바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바르고 비벼 주시고요. 제대로입니다. 굽지 말고 발라. 친구 대성이도 따라서 해보는데요? 아, 거꾸로 잡았어. 잘하네. 나보다 잘하네. 정말 너보다 잘한다. 얼룩을 지운 옷은 세탁기로. 세탁이야, 세탁. 세탁이야? 네. 여기 다시 갔다. 아니, 그냥 가려고? 아, 맞다. 돌려야지. 여기요? 그 사이 세탁이 다 된 또 다른 이불. 이거라. 네. 건물 난간에 쫙 펴서 널어둡니다. 도대체 누가 아들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빨랫감을 찾아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네, 이불 먼저. 얘를 지금 또 왜 사진으로 보냈대? 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요리 찾고 그리 찾고. 그래도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이불과 옷가지의 주인을 찾는 아이들. 아, 하지만 어째 대단한데요? 아, 이거 아니에요. 다 빨래 한 다음에 사진을 보고 다시 찾는 거였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진으로는 분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비슷한 이불도 많고. 여기 여 아 정정동 옆에 아까 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님 뭐가 바뀌신 거죠 지금? 바지 네. 원래 네. 이 사진 찍어서는 안 돼. 이름으로 다 적어놔야지. 지금 이게 할아버지 바지샷이랑 다른 할아버지 바지랑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래 할아버지 바지? 이게 결국 바뀐 세탁물 찾으러 할아버지 댁으로 가봅니다. 할아버지 바지가 이게 맞으신 거예요? 이게? 안녕히 계세요. 아, 바지를 바꾸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거 보시. 이 바지 맞으시죠? 어머, 이거 맞아. 아, 맞아요. 수고했어. 아, 알겠습니다. 내 바지는 안다고. 수고했습니다. 태훈아, 내가 힘들어서 못 보겠다. 어? 예, 맞아. 아무튼 다행이다. 예, 요것만 있다. 한 건지 세 개니까 한꺼번에 다 갖다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인사 잘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이 형.
감사합니다. 아니, 좀 가능했지만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혹시 상황이 전평원에? 어, 여기, 이 여기요. 네. 안으로 들어가? 네. 전설의 고향 대가를. 할아버지의 외로운 삶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곳. 그냥 이렇게 살아요. 잘못을 속 못 차리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흘러흘러 쪽방까지 왔어요. 후회는 없지만은 인생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냥 밀리다 밀리다 보니까 이 쪽방까지 와갖고 이 소름 좋아하세요? 예, 젊었을 때 좀 끌렁끌렁하고 댕겼어요. 의리에 죽고 살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네. 아유, 그 딱 한 개인데요. 아, 여기 두 개 있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주세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이, 주세요. 고생들하시는데요. 충이 부장하고 싶어. 잘생기는, 저같이 산적 조목처럼 잘생겼고. 아, 이쪽도 괜찮아요. 학자처럼 그냥 얘기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예. 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바닥까지 네. 네. 하이파이브. 잘생겼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옆에서 일을 도우며 지켜보고 계셨던 아빠. 그래, 고생했어. 너도. 철부지인 줄만 알았는데 뭐 철부지이긴 하지만 힘든 내색 없이 무사히 마친 대훈이가 대견합니다. 대훈이는 여전히 아빠가 서먹할까요? 이틀 동안 단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고 이제 또 편해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씨. 네. 도움을 드리러 왔다가 도리어 받아가는 게 많은 이곳. 쪽방촌에서의 하루가 예쁘게 저물어갑니다. 참 고맙다고 수고했다는 말 그런 거를 들었을 때 대훈이가 아마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빨래를 다 해서 갖다 드릴 때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뿌듯함을 느끼죠. 그래도 어떤 일을 하든 커서도 뭐 남들을 도와주는 일에 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얼 체험담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 신청을 기다립니다. 체험을 원하는 부모님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은 리얼 체험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네, 지금 하시라니까요.